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아. 나니니요때 만족스럴까? そのことについて分かち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죠. 皆さん, 이글리스에 지사니 아따고토데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예, 아루 오바산가 이마시타. 근데 이 할머니가 200억이라고 하는 200억이라고 하는 그 당첨이 된 거예요. 복권에. 아노 코노 오바짱은 난또 200억이 아타르 소노 아노 타크라쿠지니 아탔단데스네. 20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 아닙니까? 200억이ですよ. 도테모 고가나 진각ですね. 그러니까 이 200억을 전해 줄 은행장이 혹시 이 할머니가 심장마비에 걸릴까 봐 염려가 됐죠. 그래서 코노 코노 킹코 타이킹고 와타스 킹고초가 코리 오바짱이 와타시타라 아노 심장마비 욕스테라이카토 심판이 나리마시타. 그래서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바짱의 가요 교회의 복지 선생이 먼저 아우것도니 시켰단데스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심장마비가 일으키면 안 되니까 미리 좀 이렇게 살짝 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오바짱이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못하니 이케나이스카라 마이마이테 쪼또 이때 모라이마스카 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할머니한테 갔죠. 네, 선생과 복지 선생이 일종의 이노테카라 에서노 오바상의 세트상의 도쿠로니 이키마시타. 할렐루야 할머니. 할렐루야 오바상.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토지 이마데 이로이로 그로시타데시오. 근데 말이죠. 만약인데요. 네, 아노데스네. 모시카시타라 という 하나시난데스가 할머니한테 20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시 오바상이 200억이가 되기따라 도우시마스까? 할머니 만약입니다. 만약에. 네, 모시카시타라 난데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노 오바상가 고유인데스네. 200억이요? 200억이ですか? 아유, 그러면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힘드시니까 목사님한테 100억 드리고요. 자, 예, 또 선생, 아노 복가대 다양ですから 100억을 복지 선생이 아게자오까나. 나중에 나머지는 교회에 근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노데키 기다리 동 또 이 오토가 쓰는데스네. 아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한테 100억을 준다니까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심장마비 걸려서 넘어졌대. 그리고 또 복지 선생이 자신이 100억을 아게를 뜨유까라 고군시테 심장마비 욕시테 타오레타소데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세상의 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人々はお金から自由になるということはなかなか大変なことなんですね.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뚫린 항아리라 그러잖아요. 人間の欲というのはあの底を抜けたと亀に水を注ぐような焼け石に水のようなものだと言われています. 여러분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전 100억에 심장마비 걸리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억이 심장마비 오코사나이스카라 심판시나이드가사이네.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은 욕심이 안 부릴 것 같나요? 여러분 닥상 못되는 히토와 욕을 다사나이토 오모이마스카? 많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린대요. 닥상 못되는 히토가 무시로 욕을 다쓴다소데스. 그래서 미국의 100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에게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메리카노 100의 랑크에 하이르 오카네모치다치니 이마 모토모 필요한 모노와 난데스카? 또 기타소데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가리레와 구치오 소노테 고유 고이타소데스. 나에겐 지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야, 와타시야 이마 모토 오쿠노 오카네가 필요다 또 이타소데스. 미국 안에서 100위 안에 드는 부자거든요. 아메리카데 100의 랑크에 하이르 오카네모치 난데스요. 근데 아직도 난 돈이 더 필요해.
바이따리でしょうか 함께 시작.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一緒に見ましょうか. せーの. このむさぼりがそのまま空情恋愛なのです.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욕심 탐심이래요. 神様が やってはならない. として空情すらいとなるものがこの欲望むさぼることなんですね.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무사보리가 소노마마 구조 레아이나노데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유 의미란데시오까? 지금 내 환경,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마 지분의 관계, 이마 지분이 아르모노니 만족되기즈니.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소련이 감사되기나. 행복하지 않고. 시아와세다도 모아나. 근데 내 안에는 더 가지려고는 욕심은 있고. 코코노 우치니와 나오 뭐 호시という 욕구가 ある. 근데 이 욕심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카시는 욕구가 컨트롤을 지세에 느끼나이 나라봐. 결국 나는 세상 것에 세상 것을 쫓아다니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노예로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욕을 이끌는 모노니나리, 이 세상 모노니 노예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세상 것에 내 우상이 되고 세상 것을 쫓아다니면서 욕심을 내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욕이 이 돈이 구조となり, 이 욕의 돈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바다와도 같다. 요노나카와 우미노요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넓은 욕망의 바다에서 바닷물을 벌컥 벌컥 마시며 산다. 시토비토와 시로이 욕보노 우미데 우미노 미즈요 고쿠고쿠토 노미나가라 이키테이루. 그러나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게 된다. 시카시 우미노 미즈요 노메바 노무호도 카와키가 마시테쿠루. 그래서 바닷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에 만족이 없다. 海の水はいくら飲んでも渇きが満たされるという満足はないもの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인간의 불행이다라고. 그래가 마사니 지조는 인간의 불행である. 아무리 세상 것을 갖고 가져도 거기 만족이 안 된대. 요노모노 이끌라 텐이레테모 소코니야 만족가 나이토. 오히려 가지려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이 나고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 무시로 못해봐 못해도 가와키가 마시게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계속 컨트롤 당하면서 계속 흘러다니면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この 요니 흐리마사레테 この 요니 나가사레테 시마요운데.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나 히토와 후타 슈루이노 히토가 이르소데스. 온도계와 같은 사람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온도계のような人と温度調節器のような人がいます. 그리고 온도계는 날씨가 추워지면 내려가죠. 그래서 온도계와 寒くなると 下がりますね.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 또 올라가죠. 그래서 아츠케레바 아가리마스. 그러니까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 온도계のような人は, 즉말로 이거는 환경에 지배される人なんです. 좋으면 와 좋았다가 힘들면 막 다운돼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악 이끼에바 すごく喜ぶ. 나 음악 이까나이도 とても 心が 沈んでしまう. 근데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しかし 온도 조절기のような人は どのような人なんでしょうか? 온도 조절기. 온도 조절기. 밖에가 추우면요 안에를 올려줘요. 外가 寒ければ 内側を 온도を上げてくれます. 밖에가 뜨거우면 안에를 내려줍니다. 外가 熱ければ 内側は 下げてくれます. 그러니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죠. 온도 조절기のような人は 환경에 지배されない人だ ということです. 인생이 편안하든 좋든 힘들든 어렵든 늘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시 것도가 아로가 우리시 것도가 아로가 관계나고 이쯤은 오나지 밸런스를 타모테 이끄요나 시. 오히려 자기는 가만히 있고 환경을 조절합니다. 무시로 지분가 우리 것도 나고 환경だけが 変わるんですね.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와크와 우리 모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たちは 온도 계のような 人じゃなくて 온도 조절기のような 人のような 人になりましょう.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 온도 조절기のような 人.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요. 세이쇼노 시그노 히토가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본문의 시도 바울가 마사니 このような 人なんです.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도 바울은 본문에 このように 言ってます. 나는 배부를 때도 있었다. 私は 만족する 도끼도 ありました. 배고플 때도 있었다. 우에る 도끼도 ありました. 풍부할 때도 있었다. 토모 도끼도 ありました. 궁핍할 때도 있었다. 토보시 도끼도 ありました. 그런데 그 어떤 때에도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만족할 수 있었다. しかし どんな時でもその環境に支配されず満ち足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と。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これが 사도 바울의 告白なんです。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다고 한다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나 히토모 도보시도끼모 토모도끼가 あるというんです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도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만 신지れば 何もかも 항해していくという 意味ではないんです. 물론 예수님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요구 신의 人は 祝福を 受けると 言いました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또 このような 것도 言いました.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으리라. 예, 아나타가타와 와타시노 나노 이에니 학가이 우케루 데아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배부른 것보다 배고픈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만복의 때よりも 空腹의 때가 맛이다 という 言葉가 あるんです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와타시모 소 오모테마스.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보다 낫죠. 마치 오나카 이빠이나 도끼가 오나카 히모지 오모이요 스루 요리모 마시데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죠. 모치로 못 아르 못테르 모노가 나니 못테나이 요리와 마시데스. 건강한 것보다 건강한 것이 아픈 것보다 낫죠. 모치 겐코나 가라다가 병기나 가라다 요리요 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를 때 갖고 있을 때 영적인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시카시 만푸쿠노 도끼 스마리스 못들을 때에 霊的に 위험한 것이 あるんです. 사람은 배부를 때 교만하기 쉽죠. 또한 만복의 도끼가 고만이 나리やすいんですね. 그리고 사람은 배부를 때 죄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맞다. 만복의 도끼니 罪を犯しやすく堕落しやすいんです.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しかし人バウルはいかなる環境状況におきでも満ち足れる秘訣を学んだと心得たと言ってます.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満腹の時にも空腹の時でも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豊かな時でも乏しい時でも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どんな環境でも満足する満ち足れるその秘訣を心得てますと.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소리요나 시케치데 승리することが できると. 그리고 1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소시데 13세스니 このように 書いて ありますね. 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시오니 読みましょう. 세노. 私は私を 強くして くださる方によって 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のです.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私は私を強くしてくださる方によって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のです.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예, この言葉はイエス様さえ信じれば全てがうまくいくと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か?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가난해서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イエス様を信じさえすれば貧しいものが富むものになるという意味ですか?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배고픈 내가 배부른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イエス様を信じれば空腹なものが満腹なものになるという意味でしょうか?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ではない んですよね.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카나루 조쿄의 나카데모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예, 지분도 도모니 오라레로 시우니오 때 만족스루 또 의미란데. 그래서 그 만족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니나 만족의 낙가데 시가 도모니 오라레로까라 감사스루 것도가 되기. 내가 주님과 함께하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도 도모니 알모 것도가 되기를까라 유럽부 것도가 되기를 또 의미です. 가장 크신 주님과 함께 있기에 세상의 어떤 환경도 내가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 이지만 오이나르 시도 도모니 오르까라 오라레마 오르까라 그런 이카나르 그런 요런 관계에모 와타시와 시아사레르 것도와 나이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네스카라 시도 바울와 소노 요니 고고하고 시티와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예, 와타시와 도보시도키 그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모 오이나르 시도 도모니 이리마스지. 그 수요에 때 와타시 만족시테이루까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와타시타치와 와타시타치 지분의 치카라데와 우치가니 아루 욕구니 가츠고토와 데키나이 또 와타시 이거는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즉 말은 지분의 이시니요때 데키루 모노데와 나이 또 모은데스. 어느 정도 지탱은 할 수 있지만 끝까지 그 욕심을 내가 내 힘으로 지탱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 아르테도 지지크 것도 되기를까만시면서도 사이고마데 타모치 지지키는 것도 되기나 또. 악한 것들은 절대로 그런 것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악레이와 야빠리 담아도 일하는 아닌데스네. 절대 그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제단 우찌가니 욕구어 아웃대 컨트롤을 시워터 쓰는데스. 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시카시, 우리들은 우찌냐를 욕구니 우찌 갖츠 후호가 시도스 아른데스. 세상 욕심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이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소리야, 요는 욕구제나 그때 예사만이 시야에 사세를 요니 쓰는 것도 됐어. 세상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요는 욕구니 되나 그때 세례인이 지분 거 시야에 사세를 요니 쓰는 것도 됐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노다면이와 도스레바인데스까?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분과 지분의 진세의 주인 또 낫대와 있겠나인데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사만이 주인이 낫대 몰아와나기를 바라. 성령님이 내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사만이 주인이 낫대 몰아와나기를 바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모 와타시타치와 도이고토 야테기마시타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예사마 아나타토 토모니 주지카데 시니마스. 주님 십자가에서는 내 손을 포개고 슈노 주지카노 테토 와타시노 테오 가사네테. 주님 발에 내 발을 포개어서 슈노 아시니 와타시노 아시오 가사네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와타시와 슈토 토모니 시니마스. 그리고 내가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소치테 와타시가 가케라리베키 주지카니 주님을 쫓겠습니다. 슈니 오이카케테이키마스. 이거였었습니다. 고이고토 야테키타지 아니마센카. 그런데 사도 바울 또한 이것이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시카시 시도 바울은 맞다 뭐 고래가 히케치다 또 이때로 왔게 됐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께 20절 20절에 고려니 고백을 시대는 데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쇼니 염이마시오. 세노. 와타시와 그리스도와 더모니 주지가니 쓰게라레마시다. 무아야 와타시가 이키테이르노데와나쿠 그리스도가 와타시노 우치니 이키테 오라레르노데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치케테 미마시오카.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쇼니 요미마시오 세노. 이마 와타시가 니쿠니 아테 이키테 이르 노와 와타시오 아이시 와타시노 다메니 고지신고 오스테니 났다 가미 노 미코 신지루 신코 니요테 이르 노데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고니오니 슈니 시아이 사세르 요니 시타 도키니 내가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와타시야 슈니요 때 만족스러워도가 되기로 되고도 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슈니 시아시대 이따다 그도끼 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타시야 그런 요대나 그때 테니 노조미 오이때 이기로고도가 되기로 지금 내 삶 내 환경에 내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마 와타시노 강교 조교니 감사스러워도가 되기로 요니나루.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노 도리니 나르노데나쿠 요니 우치 가츠 모노니 나루토. 이것이 내가 만족하는 비결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가 와타시가 미치 다리르 것도노 데키르 시케치데 아루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사마토 도모니 아유미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예사마니요 때 만족스르 것도.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
이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필립비비토의 대감이 미국토바가 와타시타치니 가타라레테이루 요니 우리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을 것이고 내 입술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신앙의 선포와 고백을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산시오 또 요데이노 되기 마셔.